누구해? 너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딱 와서 어땠을 것 같아? 아니 아무리 헤어졌도 뭐 이건 사람 그 예의는 눈치가 된 것 같아. 너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. 거기서 이제 뒷모습이 떠나가지 않아. 사람들 다 개쳤다고 옆에 그 형 쳤다고 나 혼자 타고 나 기분 나쁘고 닥치네. 지금 저도 백스 입고 살고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잖아. 적어도 옆에 내가 있었는데 왜 일부러 더 난 더 약 올리는 줄 알았어 너가 나. 솔직히 더 잘 지내는 줄 알았어요. 너는 여기 지내면서 또 재밌게 논 적 없어? 그러고 나서 내 일도 안 됐다는 거야. 네 성격 엄청스럽다. 말만 그냥 하면 몰라. 난 지금 말할 줄 알았어. 아니? 내가 어떻게 알아? 지금 이미 헤어지던데. 여기는 아직 사귀고 있는 것 같은데. 아직 안 헤어졌어? 아직 안 헤어졌는데 여기는? 하긴 사겨 떼어졌다를 몇 번이나 했으니까. 너 나하고 더 장난친 거지? 알잖아. 넌 그러니까 너 혼자 빼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게 된 거야. 시기의 차이인 거지. 뭐 시기의 차이야? 중요한 거야. 아니 안 해도 돼. 나도 내 신경만 쓸 테니까 그냥 앞으로. 응? 거기서 오랜만에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싶거든. 난 적어도 그런 거 내가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난 좀 너무. 아니. 아니라고. 그냥 저는 그냥 있는 제 마음을 얘기했어요. 그냥 내가 솔직히 채팅했던 거와 너무 달랐다 내가 생각하기에. 채팅할 때 보고 싶다고 말해놓고 너무 자기를 신경 안 쓰고 아무렇지 않게 다른 남자랑 어떻게 그럴 수 있냐. 진짜 적어도 신경을 써줘야 하는 거 아니냐. 제가 막 말도 안 하니까 그게 서운했나 봐요. 난 여기서 제일 가깝고 믿을 게 너밖에 없는데 너는 왜 나를 존중하지 않냐. 그냥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건 없어요. 다 알고 나온 거고 그러기로 하고 나온 거고 새로운 사람 만나겠다고 나온 건데 마음은 그게 안 되니까 또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아프게 한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뜨거워. 아무도 모르는데 나도 오늘 일을 하게 되고 그냥 괜찮을 줄 알았고 좀 까먹지 않을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? 나 너를 응? 다시 만나야겠다 응?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오는 것보단 아니 뭐 당연히 보기 싫은 건 아니지.
너가 갑자기 이렇게 울고 있으니 내가 미안하다. 넌 아예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딱 나온 거야?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고 마음을 여기 놨고 맞아. 근데 그렇지. 나의 관심선 새로운 사람 알아가는 관점은 너무 귀중하지.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안 하려고 해도 나는 여기서 대화도 안 해봤지. 오자마자 사무실 눈치 보느라. 그러니까 너는 아무튼 보고 싶어도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니. 그랬지. 우리가 안 만날 지가 길었잖아.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자는 마음도 생기긴 했지. 미안해. 그리고 미안한 건 아니지. 했어? 아니 왜 계속 묻는 거야? 마음이 이제 되게 정리가 잘 돼서 제가 오해했던 것들은 풀리기도 했고 저도 신경 안 쓰면서 마음 가는 대로 하려고요. 그리고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또 나니가. 근데 울는데도 마음 안 좋잖아요. 괜히 미안했죠. 어느 누가 아무리 헤어져서도 운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?